랭킹쇼 안진용입니다. 아, 랭킹쇼 반응이 꽤 뜨겁습니다. 재밌는 랭킹 좀 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부지런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랭킹쇼, 이건 배신이야. 반전 이미지를 보여준 스타 베스트 5입니다. 자, 보통 스타들에게는요, 스타라고 할 정도, 불릴 정도면은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불암 씨 하면 국민 아버지, 김혜자 씨는 국민 어머니, 이런 식의 고유한 이미지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왜 만들어졌을지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 그들의 작품입니다. 전원일기를 통해서 최불암, 김혜자, 국민부부, 국민아버지, 어머니가 됐고, 그런데 왜 배신이냐. 자,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그들을 접하고 또 여겨왔는데 막상 만나보면은 이미지가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들은 얘기뿐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그들과 만나서 느낀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위, 배신의 아이콘 이광수입니다. 자, 이광수 원래 배우인데 예능을 너무 잘해서 예능으로 친숙하잖아요. SBS 런닝맨 지금 하나 출연했는데 지난 2010년 7월 첫 방송부터 했던 원년 멤버, 무려 11년 동안 하다가 지난해 하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워낙 크잖아요. 190이나 되니까 기린이라는 별명 외에 배신의 아이콘, 꽝수, 다양한 별명들이 있었는데 매일 그 안에서 좋게 말해서 배신이지 뒤통수 친다고 그러죠. 그런 캐릭터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배신의 아이콘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냐면요, 지난 2012년 이광수 씨가 한 초등학생한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자신의 SNS에 아 미안해요 김태현 학생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한 장 붙였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요, 이 어린 학생이 학습지를 푸는데 의태어 만들기, 의태어 뭔지 아시죠? 이런 행동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거북이는 느릿느릿, 토끼는 깡총깡총, 개구리는 폴짝폴짝. 잘 썼어요. 근데 기린이 나왔습니다. 기린에 뭐라고 했을까요? 배신 배신이라고 썼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 지금 자료 보세요. 있어요. 개구리는 폴짝폴짝, 토끼는 깡총깡총, 기린은 배신 배신. 왜 그랬을까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초통령으로 불렸습니다. 이광수 씨가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라고. 큰 키에서 오는 이 초식 동물의 이미지 기린의 멤버들을 자주 배신해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다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들 몇몇의 머릿속에는 기린은 배신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이거 이광수 씨 잘못했죠. 자, 그런데 뭐가 배신이냐고요? 이 배신의 아이콘이어서 이건 배신의 내가 아니라 실제 이광수요. 실제로 만나보면은요, 정말 예의 바르고요, 정말 착하기로 유명합니다. 제가 이 17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만난 연예인들 이미 뭐 1000명이 넘겠죠. 지금까지 만나본 연예인들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예의가 바릅니다. 인사 잘하고 주변 사람들 잘 챙기기로 유명한데요,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제일 잘 알거든요. 이광수 씨와 일을 했던 스태프들, 이광수 씨가 굉장히 배려해주고 잘해준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이광수 씨랑 같은 피트니스 클럽에 다닙니다. 제가 먼저 다니고 있었고 이광수 씨가 소개받아서 왔는데 이광수 씨가 딱 운동하러 오면 너무 바빠요. 왜 바쁘냐면요, 이리저리 인사하러 다니기 바빠요. 굳이 안 그래도 되거든요. 개인적인 시간을 쓰기 위해서 거긴 어찌 보면 개인적인 공간인데 와서 쭉 둘러보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있으면 가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 있으면 일일이 앞에 가서 인사하고서는 갑니다. 항상 그래요. 그건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번 봤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그냥 그 사람의 좀 인성이 보여요. 그리고 하루 이틀 보면 속일 수 있지만 몇 년을 보다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로 우러나와서 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광수 씨랑 웹드라마 마음의 소리에 같이 출연했던 배우 김대명 씨가 있습니다. 김대명 씨, 미생에도 출연을 했었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의사 중에 한 명이었죠. 함께 촬영할 때 이광수는 어땠냐고 런닝맨 출연했을 때 유재석 씨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줬다. 그런데 김대명 씨 입장에서도 런닝맨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전혀 다른 모습이니까요. 이때 김종국 씨가 여기만 오면은 이광수가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장난을 걸었는데 결국 예능이라는 거, 리얼리티 예능이라고 하지만요, 그 안에 캐릭터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배신의 아이콘 기린은 이 예능 안에서의 캐릭터인 거지 실제 이광수 씨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건 배신이야. 반전의 이미지 스타 4위 바로 배우 이성민 씨입니다. 인성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저보다 연배가 한참 위시기 때문에 제가 인성을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도 저도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정말 인간적이고 털털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 배려가 좋으셔서요. 아무래도 많이 기억하는 분들은 미생이죠. 미생 영업 3팀 오상식 과장역 항상 눈이 충혈되어 있는 워커홀릭 일에 푹 빠져 사는 과장입니다. 이 회사 권력 라인에서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요. 피로 누적으로 항상 사람이 눈이 충혈되어 있고 또 술자리에 가면은 만취가 돼서 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부하 직원들이 건사하느라 힘들고 우리가 주변에서 널리 볼 수 있는 그런 숱한 샐러리맨 중에 한 명이죠. 그 만취 연기를 보면서 거기서 취중 진담이 계속 터지니까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끼고 공감을 하면서 많이 이성민 씨를 응원했는데 그럼 반전이 뭐냐고요? 이렇게 만취 연기의 달인 이성민 씨 실제로는 술을 못합니다. 안 해요. 진짜냐고요? 제가 부산영화제 내려갔을 때 뒤풀이 자리에서 꽤 오랜 시간 함께 있었거든요. 저랑도 같이 있고 또 이제 다른 자리에 다니면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 나누시고 그 몇 시간 있는 동안 술 한 잔도 안 드셨습니다. 진짜 정말로 술이 안 받고 술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성민 씨 술을 못 마시는데 주류 CF를 찍었습니다. 예, 아예 후배 배우 중에 진짜 배신감 느꼈다고 대놓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배우 박진희 씨였어요. TVN 드라마 기억에 함께 출연을 했는데요. 박진희 씨는 술자리를 즐기는 편이래요. 그런데 미생을 보면 워낙 술을 잘하는 캐릭터로 나오니까 본인도 같이 술 한잔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술을 못한다고 하시더라. 배신감을 느꼈다. 아니 술을 못 드시는데 어떻게 술 마신 연기를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성민 선배님 만취 연기 그거 반칙이죠. 누가 봐도 한 소주 두 병 마시고 나올 수 있는 모습을 술 한 잔 안 하고 연기로 100% 소화를 하니까요. 이 반전의 이미지 돌려 생각하면요 이성민 씨가 그만큼 연기 고수 연기 구달인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전 이미지 3위 악역 전문 배우의 반전 과거 배우 박성웅 씨입니다. 자 박성웅 씨 하면은요 영화 신세계 빼놓을 수 없죠. 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살려는 드릴게 아 이런 거 제가 하니까 맛이 안 나죠. 아 죄송해요. 저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아주 표독하고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그때 실제로 제가 박성웅 씨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감독님이 럭셔리 조폭을 주문했다. 10대 조직에 들어가 20년간 몸담은 인물인 만큼 가볍게 보이면 안 된다. 속은 건달이지만 겉으로는 번듯한 회사의 중역이지 않나. 이렇게 철저한 계산으로 이중구를 만들어 나갔다. 자, 이 작품 외에도요. 박성웅 씨 악역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악역이요. 키도 187이나 되니까 와 가까이서 현실에서 만나면 무섭겠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알고 보니 이분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처음에는 건국대를 다니다가 나중에 수능을 다시 보고 한국외대 법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으로 사법고시도 준비를 했죠. 그러다가 도서관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내 길이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쭉 고민을 하다가 배우를 하자고 마음을 먹고 과감히 때려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법고시를 준비를 했으면은 1년 동안이나 준비를 했으면은요 법전을 엄청 팠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법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겠죠. 그런 법적인 지식이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영화 석조저택 살인사건 때는요 검사역을 맡았거든요. 그때 당연히 기자들 질문하죠. 법대 출신이어서 검사역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법대 나왔지만 모의 재판에서도 못 써봐서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오히려 다른 작품에서 법정에서 써봐서 이번 작품에서는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 제가 볼 땐 겸손의 얘기였던 것 같고요. 법을 전공을 하고 사법고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리얼한 검사 연기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석조주택 살인사건 말고요. 검사 외전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미지 반전 스타 2위는 김국진 그리고 영탁입니다. 자, 두 사람 어떤 공통점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두 사람 지적인 이미지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외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의 공통점 뭐죠? 안경을 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디오스타, 김국진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스타의 영탁 씨가 나왔을 때 그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김구라 씨, 매의 눈을 가졌잖아요. 영탁 씨 안경에 알이 없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거 알이 없죠? 라고 딱 지적을 하니까 영탁 씨가 인정하면서 왜 썼냐? 조금 더 지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빵 터져 다들 웃었죠. 그런데 김국진 씨, 웃기보다는 동조를 했습니다. 안경 쓰면 지적으로 보여. 나도 그렇잖아 하면서 갑자기 안경 속으로 손가락을 쑥 집어넣는데 보통 알에 걸려야 되는데 그냥 손가락이 쑥 들어갑니다. 김국진 씨 역시 알 없는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지적으로 보이려고 안경 쓰는 사람 좀 있거든요. 어떤 기분인지 이해는 됩니다. 김구라 씨 여기서 그냥 안 지나가죠. 절친한 김성주 씨의 얘기를 하나 폭로합니다. 김성주도 원래 눈이 좋아요. 근데 안경 벗으면 냉혈한처럼 보여. 살짝 차가워 보인다는 얘기죠. 이때 또 영탁 씨 얘기를 해요. 저도 좀 눈이 사나운 편이어서 그래서 이걸 감추기 위해서 안경을 쓴다는 거예요. 지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김국진 씨 역시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안경이 참 잘 어울리는데 초창기, 밤 새지 말란 말이야 이런 거 할 때 안경 안 썼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위해서, 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 실제로는 눈이 나쁘지 않은 스타 김국진, 영탁 씨가 2위였습니다. 자, 다음 대망의 1위, 반전 이미지를 가진 스타. 아, 진짜 서민적인 이미지의 대표주자인데 하지만 의외의 배신감을 안긴 그분, 바로 배우 송강호 씨입니다. 송강호 씨,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죠. 칸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죠. 한국 남자 배우 최초 기록, 이제 대배우의 자리에 올랐죠. 생각을 해보면요, 각종 작품에서 서민적인 이미지를 대표로 해왔습니다. 천만 영화 중에서 택시 운전사, 택시 운전했었죠. 살인의 추억에서도 보면은요, 굉장히 소탈한, 어찌 보면 되게 주먹구구식 형사 역할을 했었고요. 또 다른 영화 변호인에서는 어떻나요? 굉장히 소박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변호인 역할을 했었죠. 특히 이 이미지가 배가 됐던 건요, 인간미 넘치는 모습으로 국밥을 먹던 장면. 보면은 진짜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진짜 맛있게 먹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송강호 씨, 돼지국밥을 실제로는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기회되면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세요. 저도 듣고선 다시 한번 봤는데 고기 자체를 잘 안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보면 고기는 옆으로 밀어내면서 국물하고 밥 위주로 먹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진짜 맛있게 먹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 그게 연기력인데 실제로 이 영화 개봉 전 매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고기가 체질에 맞지 않는 편이다. 사실 돼지국밥을 못 먹어서 영화를 보면 국물만 떠먹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 송강호가 돼지국밥을 못 먹어? 와, 믿을 수가 없다. 아니,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것으로 보였는데 충격적이다. 진짜 연기의 신이다 라고 했는데 이 영화 끝나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연기에 심취해서 돼지국밥에 소주 한잔 하러 갔다는 분들 적지 않았거든요. 송강호 씨의 출세작이 뭐죠? 넘버3죠. 넘버3에서 정말 삼류 건달의 두목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배신! 배반야! 무슨 한달 했어? 이게 어찌 보면요, 본인의 먼 훗날 이 이야기를 앞서서 얘기를 해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